거의 다 들어갔죠. 서너 명까지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는 목표나무 작성학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표 설정, 또 장애 찾기,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목표나무라는 다이아그램으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배포된 자료, 따라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은 실제 목표나무 작성하는 그런 그 실습이 또 과제로 나갑니다. 실습 2번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목표 설정과 장애 찾기, 이것을 이제 목표나무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실습인데, 바로 이 목표나무를 작성하는 실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해서 그 목표 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 해결 방법, 그것은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실습 과제는 지금 과제방에 내가 올렸어요. 이 클래스 과제방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양식도 다운받고 또 작성하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4월 6일입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과제 실습 3을 내가 보고 리뷰하고 코멘트하고 그런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수업은 그 줌으로 진행합니다. 예, 미리 공지합니다. 자, 목표나무 작성하기.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쳐서 목표나무를 작성합니다. 스텝 1, 야심찬 목표를 명확히 정의한다. 스텝 2,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를 파악한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스텝 3, 4, 5 이 과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애를 극복할 중간 목표를 찾고, 이 중간 목표들의 실행 순서를 정하고, 중간 목표 달성에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야심찬 목표를 명확히 정의한다. 우리가 야심찬 목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냥 목표가 아니라 야심찬 목표입니다. 야심찬 수준이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달성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되는 거. 달성을 못했더라도, 성취를 못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그런 건데, 이러한 목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의외의 의미의 혼선이 없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는 가급적 그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념적인 것보다는 좀 그 우리가 실제 느끼고 가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목표를 삼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한 것을 이렇게 조금 펼쳐봤는데,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개념적이다, 그 이야기는 뭐라고 할까요? 관계를 좋게 한다, 또는 뭐 마음을 다듬는다,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나중에 그 장애를 찾기도 좀 어려워지고, 또 생각하기가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목표의 수치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얻었다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실습을 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집단이 이걸 작성한다면은 그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를 파악을 했습니다. 환경, 타인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살피는 것으로,
장애를 파악을 하고 또 읽고 말하기 패턴, 무엇이 없으면 달성되지 못한다. 또 무엇이 있다면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패턴으로 장애를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생각에 잠기는 시간.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보고 또 정신을 집중해서 찾으면 좋은 장애가 파악이 됩니다. 자, 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장애를 통해서 그 중간 목표를 찾는데 이 중간 목표가 바로 최종 목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내지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애를 통해서 중간 목표를 찾고 그 중간 목표들을 실행하는 순서나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목표는 장애 극복의 실천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투자자에게 투자를 요청한다. 이런 목표보다는 투자하도록 설득한다. 뭐 요청한다나 설득한다나 비슷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죠. 실천적이죠. 그 다음에 중간 목표는 컨디션, 상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액션일 수도 있습니다. 상태는 형용사로 표현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동사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땅한 중간 목표를 찾기 어려우면 일단 장애의 반대로 표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구체적인 생각이 들면은 그때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목표는 장애 극복의 방법을 제시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보다는 달성하기가 더 쉬운 것, 그리고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것, 부작용이 없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력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제 이게 우리가 중간 목표를 찾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데, 자기 문제를 놓고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찾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없애는 거,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당장 그만둔다기보다는 차근차근 좋은 다른 습관으로 바꿔간다. 또 시간이 없다, 그 이야기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 시간이 그 원하는 시간만큼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우면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극복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금이 부족할 때 돈을 필요한 만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또 투자자를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 되고, 이러한 극복하는 방법들이 생겼을 때에 중간 목표를 찾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 목표는 최종 목표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장애 극복을 뜻하는 것이죠. 도전하는 자세로 현재의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 발산적 사고라고 그럽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이제 정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자기 성품, 역량을 개발하는 쪽으로,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건 또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조건, 아까 상태란 말로 했는데, 상태란 말이 더 낫겠습니다. 마땅한 중간 목표를 찾기 어려우면 장애의 반대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간 목표가 여러 장애를 동시에 극복할 수도 있고, 하나의 장애 극복에 여러 개의 중간 목표가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와 중간 목표가 1대1로 항상 대응한다는 건 아닙니다. 1대4 또는 다대1, 이렇게 서로 대응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애에 관심 맞춘 상태에서 뭐뭐 한다면, 뭐뭐시라면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보면서 이 안에 들어갈 말을 찾습니다. 그래서 극복 방법을 알수 있는 장애는 구체적인 산출물을 얻는 형식으로 적습니다. 또 극복 방법을 알수 없는 장애, 물리적인 게 아니겠죠. 그러면 핵심 요인을 적습니다. 자금, 시간, 인력, 지식, 의지, 이런 것들의 부족으로 중간 목표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 한다면,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중간 목표를 찾아가는데, 새로운 사고방식,
자원이나 지식을 도입한다면, 이런 단계를 없앤다면, 대체한다면, 합친다면,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간 목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중간 목표를 찾는 어떤 말과 문장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지역에 사는 유자격자가 매우 적다. 이런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유자격자를 전국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약간 적으니까 찾는다.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뭐 반대말일 같이도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일단 중간 목표로 적어둡니다. 신규 가입자 수를 알 수 없다. 신규 가입자 수 목표치를 추정한다. 승낙 기준을 모른다. 우리는 새 시스템의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승낙 기준에 관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중간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서를 갖겠다 하는 거죠. 앞으로 추정하겠다. 앞으로 찾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변환된 자료의 품질을 판단할 방법을 모른다. 변환 자료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걸 절차를 만들어 놓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이거는 상태로 표현한 겁니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상태죠. 기준과 절차를 만든다. 그것은 액션, 행위가 되겠지만은 그 액션의 결과로 나온 상태를 지금 중간 목표로 적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매출 8천억 원을 달성한다. 이게 야심찬 목표예요. 지금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3천억이나 4천억 된다 했을 때 한 8천억은 야심찬 목표가 되겠죠. 장애가 이렇게 찾아졌습니다. 국내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중간 목표는 두 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내의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해외 수출을 개척한다. 또 두 번째 장애는 소비자가 기존 제품에 식상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중간 목표는 기존 제품 변경과 신제품 개발에 새로 투자한다. 그다음에 공장의 영업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영업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게 중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생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면 영업 대응 능력이 좋아질 것이다. 네, 이런 관계죠. 그 다음에 영업 부문의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다. 그러면 수요 예측에 매달리지 않는 영업 정책을 개발한다. 이제 동사로 표현이 됐습니다. 행위로. 자, 이렇게 우리는 장애를 통해서 이 중간 목표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종 목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그런 목표가 되고 또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목표 달성에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이거든요. 장애를 극복하면은 그걸 통해서 중간 목표를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중간 목표들의 실행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실행 순서, 시간적인 순서죠. 실행 순서는 장애 극복의 선행 조건으로 정해집니다. 선행 조건이라는 것은 A를 위한 선행 조건, C는 A를 위한 선행 조건이 됩니다. C를 먼저 달성한 후에라야 A가 달성이 된다면은 C는 A의 선행 조건이다.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중간 목표 A의 달성을 위해 장애 C의 극복이 필요하다면 장애 C를 극복하는, 장애 C를 극복하는 것이 중간 목표 C거든요. 그래서 C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A를 목표를 향해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목표들을 이 선행 조건에 따라 배열을 합니다. 선행 조건 관계가 없는 것들은 수평으로 배열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화살표를 있는 게 아니라 C를 이쪽에 놓아야 되겠죠. 근데 선행 조건 관계가 있는 거, A를 목표를 달성하려면 C를 먼저 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을 해둡니다.
이게 이제 실행 순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선행 조건이 과연 성립하느냐, 선행 조건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장애물과 중간 목표를 함께 읽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장애 C를 극복하여 중간 목표 C를 달성한 후에 그 다음에 중간 목표 A를 달성한다. 이렇게 읽었을 때그 말이 수긍이 되고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도 그게 맞겠다고 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이 순서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 C를 극복하여 중간 목표 C를 달성한 후에라야 이 중간 목표 A를 달성할 수 있다. 또 읽는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는데 중간 목표 A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중간 목표 C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읽었을 때그 말이 합리적이고 수긍이 가고 여러 사람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것도 바로 그 선행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런 형식으로 말을 하고 글을 쓰든 또 이런 식으로 하든 간에 편리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편리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더 자연스럽고 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A와 C에 적혀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큰 의미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말하기에 좀더 편리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C를 먼저 달성한 후에라야 A를 달성하기 쉽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A를 진행하기 전에, A를 달성하기 전에 C를 먼저 진행하고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목표, 위와 아래로 놓습니다. 아래 중간 목표가 위의 중간 목표보다 선행되고, 아래 중간 목표는 위 중간 목표의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세부 사항은 아니고 단지 시간적인 순서, 일의 추진의 편리함. 그런 것만 가지고 이걸 선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아이오 중간 목표 사이에는 장애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이오이기 때문에 오비를 극복한 것이 아이오이기 때문에 관련이 되어 있고 장애가 새로 발견되면은 이것을 중간 목표 목록에 포함시키고 다시 장애 목록에 포함시키고 다시 중간 목표의 관계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목표나무를 그린 예제가 있습니다. 야심찬 목표,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장애를 찾았습니다. 또 중간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의 장애에 여기는 지금 세 개의 중간 목표가 대응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 하나의 장애에 여기는 두 개의 중간 목표가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두 개의 중간 목표가 대응이 되는데 여기에 중간 목표 중 하나는 이 EA 같습니다. 그래서 이 EA라는 중간 목표는 2번 장애와 3번 장애 두 개에 모두 해당이 되는 이두 개의 장애를 극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중간 목표가 되겠습니다. 독자들이 얻을 이익이 선명해지 못하다는 것, 독자 층이 폭이 좁다는 것,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다양한 업종에서 실제 활용된 사례를 보여주는 것. 그러면은 이두 가지 장애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중간 목표들을 아까 말한 그런 선행 조건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선후관계로 배치를 했습니다. 3A, 2A, 2B는 서로 선행조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선후관계가.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선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후관계를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이런 화살표로 선후관계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A, 2A 다음에 1B, 또 1B 다음에 1A, 1C 이렇게 되고 2B는 곧바로 이 야심찬 목표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중간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제입니다. 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는 중간 목표 나오는데요. 자, 아까 거기 장애와 중간 목표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것을 선행 조건을 확인하면서 선후 관계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각각의 장애가 여기에 대응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선후 관계가 선행관계가 화살표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를 제거하면은 이것이 이제 최종 중간 목표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 변경과 신제품 개발에 투자를 한 다음에 해외 수출을 개척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입니다. 또 공장의 생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킨 후에 수요 예측에 매달리지 않는 영업정책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은 매출 8천억 원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중간 목표 달성에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순서에 따라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 무엇을 누가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것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 목표들을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이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다른 대안 활동들이 있는가? 누가 이 중간 목표 달성에 책임을 맡고 있는가? 이 사람이 보고 완료해야 될 시기는 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표를 작성을 해봅니다. 중간 목표가 여기 있고요. 중간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기존 제품 변경과 신제품 개발에 투자한다. 그랬을 때 제품 개발 기술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이런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또 개발 인력의 확보를 하고 설비를 도입하는 것. 이게 이제 투자 활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담당자, 어디서 하느냐,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생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생산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영업과 협조하고 재고 감축 활동을 하고 이것은 생산 관리부에서 상반기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중간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인 활동으로, 찾아서, 적습니다. 여기에 순서 1, 2, 3, 4가 있는데 이 순서는 계략적으로는 아까 작성한 목표 나무의 그 선행 관계하고 비슷하겠지만은 딱히 항상 그 순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순서를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다시 한번 이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5번에 해당되는 중간 목표가 1번에 해당되는 중간 목표보다 아래에 있지는 않겠죠. 아까 목표 나무에서. 그래서 중간 목표 나무의 아래쪽에 있는 그런 중간 목표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순서들이 정해지겠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하는 데에도 이렇게 중간 목표, 장애물, 중간 목표를 찾아서, 이런 신제품 개발 활동을, 구상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사실 내가 어느 기업에서 실제로, 적용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프린시펀을 고치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나무를 생각하고 목표나무를 잘 그려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말을 굳이 참조하지 않고 듣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나한테 정말 적합한 그런 대책들,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나만의 맞춤형 방법들을 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개발서나 또는 어떤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은 나쁜 습관을 대체할 대안을 찾아본다. 또 어떤 빌미를 제거한다. 또 타인의 힘을 빌린다. 또 성공한 모습을 상상해라. 또 낫벗을 사용한다. 비록 지금은 뭐뭐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모르고 있더라도 듣지 않았더라도 듣지 못했더라도 만약에 목표나무를 그려본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세워놓고 장애를 찾고 중간 목표를 찾아본다면 스스로 자기가 좋은 습관을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자가발전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쁜 습관을 고친다 이런 말보다는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어떤 야심찬 목표를 한번 세워본다. 어떠한 좋은 습관을 언제까지 길들여서 뭐 얼마 동안 유지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야심 목표 정해지면 거기에 장애를 자기가 생각을 집중해서 찾아봅니다. 장애를 찾는 방법 우리가 배웠죠. 여러 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이런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찾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하다든가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든가 타인의 도움을 얻을 수 없다든가, 성공의 필요성, 욕구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든가, 쉽게 좌절한다. 그러면은 이 장애는 남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해당되는 자기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 목표를 찾으면은 또 그리고 이 중간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우면은 그거는 남이 나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어떤 활동 계획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거 괜찮겠다 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 하고 자기가 사고 능력을 키워서 곰곰이 또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스스로의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하고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이 주는 것은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찾아낸 것은 쉽게 버리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 해결책을 붙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